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에 한판에 1판보다 더 먼저 나온 대결 캐릭터죠. 샹크스 앤 미호크 더블 캐릭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나온 지는 좀 며칠 됐는데 제가 타이밍을 좀 놓쳐서 이렇게 조금 늦게 만들게 되었네요. 일단은 1판과 글로벌판에 나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한판에 나왔기 때문에 공략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많은 덱들이 이렇게 클리어 덱들이 나왔더라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탱크 루피로 몇판 돌아서 그냥 몇개 얻은 정도 그렇게만 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더블 캐릭터가 선장 효과가 총 3개죠. 그쵸? 일단 샹크스 거 하나 있고 미호크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두개 캐릭터를 필살기를 발동했을 때 더블 캐릭터가 됐을 때의 선장 효과가 또 있습니다. 자, 샹크스는 샹크스 공격 2.25배 받는 데미 20% 감소, 미호크는 2.5배 연속 고기수로 유리 취급입니다. 샹크스의 미호크로 더블 캐릭터가 되었을 때는 나머지 능력들은 그대로인데 공격력은 3배로 올라간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배라는 능력만 봐서는 아, 선장 효과로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필살기를 사용을 했을 때만이에요. 필살기를 사용을 했을 때만 2턴 동안만 공격력이 3배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공격력은 2.25배, 2.5배라는 예약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격별이 높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샹크스는 뭐 창격형 덱의 선장은 그렇게 없지만 미호크 같은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도 공격별이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선언 효과를 한번 봐야 되겠죠? 선언 효과 같은 경우도 이 캐릭터마다 하나씩 다 틀립니다. 자, 선언 효과는 샹크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속수성 공격력을 50으로 올려주는 것이 바로 이 샹크스일 때가 그렇고요. 그리고 미호크일 때는 지속성 공격력 50 올려주고, 더블 캐릭터가 되었을 때는 속수성과 지속성의 기본 능력치, 그러니까 공격력, 회복력, 체력, 이렇게 플러스 50으로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언 효과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냥 스탯만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잠재 능력 같은 경우는 힘 속성한테 받는 데미지가 감소되고요. 퍼펙트 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엄청나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될게 바로 필살기죠. 이것도 별로 좋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으니까. 자, 봉인과 필살기 봉인 공격력 감소 상태를 2턴 회복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아, 이제 창격형 캐릭터 중에 그 유틸 역할을 좀 하면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필살 발동 시 체력 50% 이하일 경우에 적정체 공격 2턴 지연시키고 2턴 동안 지연 중인 적에게 공격 1.75배입니다. 이건 3 이내스인데 근데 이제 조금 조건이 있죠. 체력 50% 이하라는 조건도 있고요. 게다가 상대방이 지연 무효가 있으면 이거는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필살기죠. 때문에 3인스가 있지만서도 이 지연 관련돼서는 상대방 적을 생각하면서 이 필살기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봉인, 필살 봉인, 공격력 감소, 2턴 감소 요거 정도 되겠네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필살 봉인을 2턴 감소시킨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은 필살 봉인에 걸리지 않게끔 그럼 선언 효과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필살 봉인을 걸렸는데 이 필살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요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대신에 공격력 감소 요거는 가진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격형 덱에서 공격력 감소 2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요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체인지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턴 동안 속지 고기 슬롯을 출현율 상승시키고요. 속성 일치 슬롯을 제외한 모든 슬롯을 랜덤으로 변환시킵니다. 방해 슬롯은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방해 슬롯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지 효과는 1턴에 한 번씩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매턴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방해 슬롯을 빼고 나서는 슬롯을 좀 랜덤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샹크스 미호크 더블 캐릭터를 잠깐 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선장으로는 사용하지 말아라. 필살기를 보면은 일단 유틸적으로 2턴 감소가 있고 세 가지 특수 효과야. 그리고 체력이 50% 이하라는 조건이 있지만서도 적정체 공격을 지연시키고 그 지연된 적에게 공격력을 또 강화시켜주는 이네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캐릭터를 덱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샹크스 미호크를 쓸 수가 없어요. 창격 덱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제외하고 나서는 정말 조로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조로가 조만간 아마 버전 2로 스고패스 한정키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예상은 거의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